안녕하세요. 외인구단의 김단장입니다. 메이저리그를 보다 보면 같은 팀원들도 도저히 커버를 쳐줄 수 없는 인상이 찌푸려지는 악동들이 팀마다 한 명씩 존재했는데요. 때로는 주체하지 못하는 폭력성으로 그라운드에서 못된 주먹을 휘두르고, 때로는 주먹보다 무서운 새치어로 인간으로선 참아해선 안 될 말들을 일삼았고,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최악으로 생각하는 상대팀 선수를 부상, 심하면 은퇴까지 몰고 가는 동업자 정신을 망각한 반칙 플레이까지 이런 악동들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바탕으로 날고기며 팀의 승리를 바친다고 해도 행여 팀 케미를 망치며 착한 선수들에게 악동 기질을 전염시킬까 걱정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의 악동들로만 구성된 팀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팀이 소집되고 리그가 시작 전 스프링 캠프에서부터 한자리에 모인 악동들끼리 주먹을 날리고 설전을 하는 날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결국 스포츠 뉴스보다 사건 사고 뉴스에서 더 많이 얼굴을 비출 것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지금부터 올타임 베스트 팀보다 만드는 것이 더 어려웠던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악의 악동들로만 구성된 메이저리그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소개하겠습니다. 포수 자리에는 AJ 피어진스키를 뽑았습니다. 포수로서 준수한 성적보다 피어진스키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메이저리그 최고의 악당 포수라는 악명 높은 그의 이미지였습니다. 의외로 커리어 초기에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선수로 평이 좋았던 피어진스키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 팀을 옮기면서 급격하게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시합 전 공을 좀 받아달라는 투수의 당연한 요구에 벽에다가 던지라고 했고, 같은 팀 투수에게 홈런을 친 상대팀 타자에게 사비로 $100를 상금으로 주는 기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자이언츠를 떠나 화이트삭스로 팀을 옮긴 피어진스키는 다행히도 새로운 팀 동료와 잘 어울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악동 질량의 보존 법칙 때문에 피어진스키의 악동력은 상대팀에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거친 홈 대시 후 홈베이스를 손으로 내리치며 도발하다가 또 한 명의 악동포수인 마이클 바렛에게 죽방을 맞은 일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2011년 유명 스포츠 잡지 SI에서 현역 2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가장 비열한 선수, 가장 싫어하는 선수에서 엄청난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한 피어진스키가 메이저리그 최악의 악동팀 포수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치열해지는데, 메이저리그 최악의 악동팀 1루수 부문은 60-70년대 메이저리그를 달군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이자 42온스라는 무지막지한 배트를 사용한 것으로 유명한 딕 앨런입니다. 신인왕, MVP, 7번의 올스타에 빛나는 놀라운 재능의 딕 앨런이었지만, 그라운드에서의 그의 태도는 최악의 악동 1루수로 뽑는 데 손색이 없었는데, 클럽하우스에서 동료들과 잦은 싸움을 했으며, 특히 잦은 지각으로 팀 케미를 깨뜨리는 악명 높은 지각왕 딕 앨런은 1969년 경마에 빠져서 뉴욕 매츠와의 더블헤더를 무단 불참하며 소속팀 필라델피아에게 벌금과 출전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필라델피아 담당 기자는 이런 딕 앨런 메이저리그 최고의 반항아라고 평가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최악의 악동팀 2루수 부문은 제프 켄트를 뽑아봤습니다. 역대 2루수 통산 홈런 1위, 타점 3위, 장타율 2위를 기록하는 등 스테로이드 시대에 뛰었던 최고의 공격형 2루수로 평가받는 제프 켄트이지만, 백인 우월주의자였던 그는 편협하고 무난 성격으로 팀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또 한 명의 악동이자 거만함이 하늘을 찌른 베리 본즈와는 덕아웃에서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오토바이 묘기를 하다가 손목이 부러지며 자이언츠 관계자들은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인 랜디 존슨의 비둘기 폭파 사건 때 희생된 불쌍한 비둘기를 들고 실실 웃는 제프 켄트의 모습은 그의 악동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사진이 아닐까 합니다. 유격수 부부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스타였지만 불법 약물 사용과 이기적인 행보로 팬과 동료의 미움을 산 알렉스 로드리게스를 뽑아왔습니다. 실력으로는 도저히 깔 게 없는 역대급 재능 알렉스 로드리게스 였지만, 2000년대 스테로이드 시대를 정리하기 위해서 메이저리그 자체적으로 반성의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불법 약물을 사용하며 자신의 성적과 몸값 상승에만 집중한 이기주의자였고, 이런 알렉스에게 상대 팬들은 그가 등장하면 에이로이드라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양키스 팀원들조차도 그를 싫어한 것은 마찬가지였는데, 구단 내에 수많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까다로운 그에게 양키스 클럽하우스 운영자가 그에게 붙인 별명은 에이프라우드였습니다.
2008년에는 17살 연상 마돈나와의 불륜이 폭로되면서 부인과 이혼을 했고 2012년 포스트 시즌 중 지고 있는 와중에 관중석의 여성에게 추파를 던지는 걸 들키면서 당시 열혈 양키스 팬 도널드 트럼프에게 전 구단주 스타인 브래너가 살아있었으면 당장 방출당했을 것이라는 독설을 듣기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최악의 악동팀 3루수에는 역사상 최고의 3루수 포텐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았던 매니 마차도를 뽑아봤습니다. 마차도는 오리올스 시절 칼리프켄 주니어를 잇는 팀의 레전드로 성장하길 바랬던 유망주였지만 아쉽게도 그의 롤 모델은 최악의 악동 유격수로 뽑힌 알렉스 로드리게스였습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마차도는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입상으로 찍힌 알렉스 로드리게스처럼 여러 차례 그라운드에서 트러블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요다노 벤츠라와의 난투극처럼 상대팀 선수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은 기본,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배트를 집어던지는 폭력을 행사해서 징계를 받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보스턴 팬들에겐 씻을 수 없는 사건인 2017 시즌의 매니 마차도는 보스턴의 심장 더스틴 페드로리아에게 시합 중 거친 태클을 가했고 결국 더스틴 페드로리아는 정상적인 몸 상태로 회복되지 못하고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메이저리그 최악의 악동팀 외야수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라고 불린 타이콥입니다. 타이콥은 12번의 타격왕, 8번의 최다 안타 타이틀이 보여주듯 올타임 넘버원이라고 해도 손색없는 불세출의 타격의 달인이었지만 그보다 더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동료 의식 따위는 개나 져버린 그의 더티 플레이였습니다. 2004년 ESPN이 선정한 스포츠 역사상 가장 더티한 선수 1위의 주인공 타이콥, 날카로운 스파이크를 세우며 상대팀 내야수에게 자비 없이 들어가는 그의 슬라이딩은 일부러 스파이크날을 갈고 나온다는 루머가 돌 정도로 당시 선수들의 공포의 대상이었으며 1912년 자신을 야유하는 관중을 분이 풀릴 때까지 폭행해서 무기한 출장 처분을 받기도 했고 오죽하면 뉴욕 양키스의 신사 루 게릭은 신인 시절 타이콥의 트래시토크를 듣고 선배 타이콥을 찾아가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을 정도로 타이콥은 이견이 필요 없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더티한 선수였습니다. 다음 메이저리그 최악의 악동팀 외야수는 무조건 들어가야 할 또 한 명의 선수 엘버트 벨입니다. 통산타율 2할 9푼 5리, 381홈런 1239타점을 기록하며 리그를 호령한 강타자 엘버트 벨은 메이저리그 역대 싸움 랭킹에 항상 상위에 랭크될 정도로 난폭하고 다혈질적인 기질로 유명했습니다. 여러 번의 자신을 야유하는 관중 폭행과 심지어 사진 기자까지 폭행하게 됐으며 그의 배트가 코르크 마개를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자 팀 동료를 시켜 몰래 배트를 빼돌리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무엇보다 시합 중 미러키의 2루수 페르난도 비냐를 고의로 넘어뜨리며 비냐의 콧뼈를 부러뜨린 사건은 쉴드불가한 최악의 더티 플레이였습니다. 이쯤 되면 엘버트 벨이 할로윈에 장난을 친 아이들을 자신의 차로 추격하고 클럽하우스에서 보일러 온도를 올린 동료에게 격분하여 방망이로 보일러 컨트롤러를 박살낸 것은 애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메이저리그 최악의 악동팀 외야수는 데럴 스트로베리입니다. 1980년 신인왕 출신에 빛나는 재능 데럴 스트로베리는 당시 메이저리그 최고의 스타였으며 팀 동료 드와이트 구든과 함께 최악의 악동으로도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커리어 초반부터 시합 후 나이트클럽을 전전하며 코카인과 마약에 중독이 되었으며 수많은 벤치 클리어링의 선봉장으로 긴리치의 자신의 주먹을 마음껏 날렸으며 이로는 부족했는지 팀 동료 키스 에르난데스와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베럴 스트로베리는 선수 시절 약물 중독뿐 아니라 섹스 중독으로도 문제를 일으켰는데 2인 교대 때 클럽하우스에서 여성 팬과 관계를 맺는 등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프로 정신에 위반된 행동을 밥 먹듯이 일삼는 최악의 문제였습니다. 선수 시절 암투병을 하기도 한 데럴 스트로베리는 은퇴 후 목사가 되어서 과거를 반성하며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이저리그 최악의 악동팀 지명타자 부분에는 역시 빠져서는 안 될 악동의 대명사 밀튼 브래들리입니다. 1996년 엑스포스에 지명된 밀튼 브래들리는 여러 구단을 거쳐 2008 시즌 텍사스에서 타율 3할 2푼 1리 22홈런 77타점을 기록하며 자신의 뛰어난 야구 재능을 야구 팬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팬들이 그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엘버트 벨을 능가하는 그의 최악의 폭력성이었습니다. 뛰어난 실력을 지닌 브래들리가 12년간 팀을 8번 옮긴 데에는 그의 최악의 인성이 큰
역할을 했는데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거칠게 항의하다 퇴장하는 것은 그의 평범한 일상이었으며 자신을 야유하며 맥주병을 던진 팬에게 그대로 다시 집어던진 것은 정상 참작하더라도 클럽하우스에서 기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협박한 일 2003 시즌에는 과속 적발 이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분노의 질주를 하다가 징역형을 받기도 했으며 결국 컵스 시절 루 피넬라 감독은 이런 날뛰는 브래들리에게 당장 집으로 꺼지라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속했던 팀에게 매번 분노조절 상담을 받으라는 조언을 무시한 브래들리는 은퇴 후 2013년 부인을 폭행하고 무기로 위협한 혐의로 실제 징역을 살게 되면서 최악의 악동에서 최악의 범죄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최악의 악동팀 선발투수는 치열한 경쟁 끝에 카를로스 잠브라노를 뽑아봤습니다. 잠브라노는 컵스 시절 당시 메이저리그 대표했던 강력한 마구인 싱킹 패스트볼로 리그를 호령하며 2008년 9월 14일 노히트 노런까지 달성한 뛰어난 투수였고 특히 그의 방망이 실력은 상상을 초월해서 커리어 통산 24개의 홈런을 친 여러 타자 반성하게 하는 거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넘칠 듯한 분노 게이지를 지닌 거대한 핏불 테리어 같았던 카를로스 잠브라노는 선수 시절 자신이 등판한 경기에서 동료가 실수를 하면 크게 화를 내며 팀 동료 포수 마이클 바레, 1루수 데릭리, 마무리 투수 카를로스 마몰은 도저히 그와는 못 뛰겠다며 팀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09 시즌 불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과 다투다 퇴장 명령을 당하자 심판에게 너도 퇴장이라며 심판을 퇴장시키는 장면은 역대급 장면으로 남아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최악의 악동팀 마무리 투수에는 희대의 악동 존 로커를 뽑아봤습니다. 1993년 브레이브스에 지명된 존 로커는 99 시즌 최강의 브레이브스 마무리 투수로 38세이브를 기록하는 등 큰 키, 잘생긴 외모와 함께 브레이브스를 대표하는 스타 클로저가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재능을 뛰어넘는 그의 편협하고 역겨운 가치관은 팬들이 뽑은 가장 경멸하는 메이저리그 선수에 뽑히는 불명예를 얻게 만들었습니다. 존 로커는 커리어 내내 인종차별과 동성애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으며 팬들과 언론에 큰 질타를 받았는데 뉴욕에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외국인들이다. 아시아인, 한국인, 베트남인, 인도인, 러시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에 들어왔나라는 극심한 인종차별 발언을 했고 흑인이었던 팀 동료 1루수 에게 뚱뚱한 원숭이라며 원색적인 인종차별을 내뱉었습니다.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데릭 지터는 존 로커 같은 인간과 한자리 있을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를 맹비난했고 존 로커는 2011년에는 선수 시절 스테로이드 사용을 인정하며 솔직하게 말해보자 누가 안 썼어? 라는 말을 남긴 메이저리그 역사상 넘버원이 손색없는 최악의 악동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최악의 악동팀 감독은 전 양키스의 감독 빌리 마틴을 뽑아봤습니다. 약팀을 조련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감독으로 평판이 높았던 빌리 마틴은 1975년 뉴욕 양키스의 사령탑에 오르면서 본격적인 스타 감독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선수 시절부터 알코올 중독 빌리 마틴의 악동 기질은 감독이 되어서도 여전했는데 77시즌 양키스에 있다는 또 하나의 악동 레지 잭슨과의 갈등은 매우 유명합니다. 시즌 내내 서로를 디스하던 빌리 마틴과 레지 잭슨은 시즌 중 급기야 더그아웃에서 감독과 선수가 멱살을 잡고 싸우는 초유의 총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83 시즌 로열스의 레전드 조지 브렛의 홈런을 지켜본 마틴은 그의 배트에 송진가루가 너무 많이 묻어있었다며 치졸한 재경기를 이끌기도 했고 켄 그리피 시니어가 양키스에서 뛰던 시절에는 선수들의 잔여를 클럽하우스 입장을 금지시킨 냉혈한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대선수로 성장한 켄 그리피 주니어는 이때의 상처를 기억하며 뉴욕 양키스에 뛰는 일은 죽어도 없을 것이라며 양키스 팬들의 뒷목을 잡게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상대팀으로 만나서도 안되고 창단을 하더라도 리그 전에 스스로 자멸할 메이저리그 최악의 악동팀을 알아봤습니다. 영상에서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선수가 너무 많아서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마저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최악의 메이저리그 팀의 구단주는 당연히 조지 스타인브레너임을 알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인구단의 김단장이었습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